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한낮에 서울 24도, 전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할 때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부 강원도 영동과 경북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다른 지역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름 모습을 보시면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12도, 강릉 14도, 대전 10도, 부산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 서울 24도, 강릉 26도, 전주 25도, 대구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전해상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